그림이 팔리면 그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죠. 또 팔라고? 아니요. 이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애착, 자기 작품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또 팔리면 또 하나를 그려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절규도 여러 버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절규가 많은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많아요? 계속 팔렸나 보다, 절규가. 석판화도 있고 파스텔, 크레용, 그리고 잘 알려진 유화 버전이 있고 드로잉, 와. 템페라 이런 버전까지 다양한 절규의 버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다 뭉크가 그린 거야? 네. 저는 뭉크가 작품을 이런 작품을 그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불안이나 공포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안정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승화라는 방어 기제라고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나의 힘든 어떤 갈등이나 어떤 슬픔을 예술 활동을 통해서 달래기 위한 거를 승화라고 하는데 뭉크는 내가 이런 불안이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절규 같은 그림은 반복적으로 그린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아픈 기억만 많이 그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억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되니까. 게다가 뭉크는 자기의 작품이 팔리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팔려나간 자기 작품 막 그리워해서 이미 그림을 구입해간 사람에게 가서 그림을 다시 빌려오기까지 했다고 하죠. 자기 작품과 분리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이 세기의 걸작이 이 대단한 명성 때문에 예기치 않은 순환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절규가요, 사실은 두 번이나 도난을 당합니다. 에? 첫 번째 도난 사건은요, 1994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던 유화 버전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야, 이걸 누가 훔쳐갔냐? 어? 이때 CCTV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뭐야? 에? 저걸로 타고 올라간다고요? 우와, 저거 허술하다. 진짜 허술하네.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뭐야? 어머 어머. 뚜벅뚜벅 그냥 갖고 나간 거? 보신 것처럼 창문을 뜯고 들어와서 그림을 벽에 고정하는 와이어를 딱 끊고 순식간에 그림을 떼서 도망을 갔는데 요렇게 다 하는데 고작 1분 정도, 50초가 와. 걸렸다고 해요. 자주 해봤나 본데요? 그 연습했겠죠, 집에서. 게다가 범인들은 쪽지까지 남겨두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쪽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조롱의 메시지를 남길 여유까지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도슨트님, 관리가 너무 허술한 건 저렇게 귀한 작품인데. 이날 경비가 새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안이 뚫리면서 경보가 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도둑이 침입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면서 경비가 직접 경보를 꺼버립니다. 아, 바보 아니야? 멍청한 것들 아니야, 저거? 아무튼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오슬로에서는 어떻게든 작품을 다시 되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암거리 시장에 작품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수집가가 있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수사를 통해서 범인이 잡히기는 하는데요. 그때 당시 노르웨이 갱 단원 범인이었다라고 최종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오래 해야겠다. 아, 그랬구나. 자, 그런데 첫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난 2004년 8월에 또 두 번째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또? 이 사건은 더 충격적입니다. 또 대체 어떻게 도난을 당했는지 영상을 또 한번 보실까요? 영상이 꼭 있어요. 이건 더 황당합니다.
Authorities say two or three armed, masked men burst into the Munch Museum in Oslo in broad daylight and took the paintings as visitors watched. Both works are by Edvard Munch, including his masterpiece, The Scream. A photo taken by a witness outside the museum appears to show the robbers walking to a getaway car with the paintings in hand. 진짜 황당하다. 94년대 걔네 둘 아니에요? 다시 온 거 아니야? 보신 것처럼 2004년 8월 22일 오전 11시 10분이면 미술관에 한참 사람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슬로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이제 작품 한참 감상하고 있는데 검은 복면으로 무장한 괴한 두 명이 나타나서 총으로 위협을 하더니 순식간에 절규를 떼어간 거예요. 이때 범인들이 가져간 거는 절규의 템페라 버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노르웨이 갱단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와, 좋은 건 알아가지고. 네, 범인이 잡히긴 잡혔어요. 2년 만에 경찰이 작품을 되찾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갱단의 보스가 자기의 사면을 조건으로 이 작품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 작품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